안녕하세요. 한국목선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목형입니다. 한국목선반학교는 2014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목선반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그리고 목선반 칼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배움을 갖는데 기본적으로 나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계를 잘 쓰는 법, 또 칼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배우게 되죠. 목선반학교의 과정은 정규반과 단기반이 있습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는 11개월 코스, 매주 1회씩 나와서 거의 1년 동안 기량을 닦죠. 그리고 졸업할 때 졸업 전을 해서 본인이 닦은 기량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단기반 같은 경우는 3개월 코스입니다. 12회 수업을 하는데 그 12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규반의 X 정도를 빼서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좀 과정이 빡빡합니다. 되게 취미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3개월 정도로 완성되진 않지만 그래도 목선반을 이용해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할 수 있을 수가 있죠. 목공 그러면 가구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목선반 그러면 심지어는 벽에 매다는 선반을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목선반, 즉 그 우드라떼라고 그러죠. 기계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그릇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오브제까지 깎아낼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목선반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취미 혹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접연이 넓지 않아서 많이 접할 수 없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목선반인 걸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선반에 관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목선반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목선반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회전시켜서 깎으니까 동그란 것들을 깎게 되죠. 그게 이제 장점이자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네모나거나 세모난 것도 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이제 사각 접시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그릇들을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낮은 그릇, 이렇게 높은 볼도 있죠, 그렇죠? 높은 볼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플랫 접시. 이거는 이제 펜심으로 깎은 건데 약간의 기법이 들어갑니다. 이런 원에 또 다른 원을 중심을 이동시켜서 깎는 그런 형태의 기물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뚜껑이 있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밥그릇치고 너무 크죠? 뚜껑 있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몸처럼 보이지만 또 열면 구멍도 보이는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컵은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내추럴 볼이라고 해서 나무가 생긴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깎는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드웨어를 이용하면 이런 거는 보셨을 것 같아요. 우든펜. 자, 우든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나무입니다. 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볼까요? 위에가 돌아갑니다. 위에가 돌아가면 밑에서 이렇게 해퍼밀이죠. 해퍼밀. 후추 가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조합을 하면 이런 케이크 스탠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상판하고 기둥하고 바닥이 다 각기 다른 종류죠. 다른 부속입니다. 그래서 얘를 촉결합을 해서 이렇게 끼워넣으면 케이크 스탠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쪽은 목선발을 이용해서 깎은 거예요. 목선발을 이용해서 내부를 깎았고 뒤를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세 개가 되어 있죠. 아직 작업 중인데 목선발을 이용해서 깎고 남는 부분을 조각도로 이렇게 깎아서 모형을 만들죠. 그래서 목선반 이외에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개인전을 했습니다. 목선반 학교를 운영하고 작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는데 대표작이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작품인데 목선반을 활용한 여기 보면 이게 평평하고 네모난 상판인데 이거를 목선반으로 돌린 거야. 1m 20 정도 120cm 정도 되는 걸 목선반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고택선은 고재인데 고재를 최대한 소재의 자연스러운 점을 살려서 그래서 이렇게 깎아서 붙인 건데 제목이 차탁 변형이었었어요. 차탁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층자 매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형태의 그 청자가 있었어요. 고려 시대 그 청자를 보고 뭔가 이 가슴이 떨려서 이렇게 축소해서 깎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자 병 실제 병은 이렇게 크니까 전체적으로 만져볼 수가 없죠. 이게 미니어처를 만드니까 전체적으로 만들어 봤을 때 이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선반에 응용을 해보자 해서 한 게 이제 그 이런 대표적인 작품이 이런 형태입니다. 요 라인 이거를 이렇게 딱 뒤집으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매병을 이 라인을 사용해서 다리를 만들고 이제 우리 전통 소반, 개다리 소반이나 이런 통소반 같은 이런 소반의 상판을 위에다 이렇게 얹은 거죠. 보통 우리나라 소반들은 화각이라고 그래서 꽃무늬처럼 이렇게 많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생략을 하고 아주 단순한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위아래를 결합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말하면 이 상감청자에서 나온 라인과 소반 상판에서 나온 라인을 결합시키면서 차탁으로 변형을 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내년 전시회에는 저 형태를 조금 더 변형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 개를 보고 검토를 하다 보면 대표적인 라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블록한 라인하고 이렇게 좀 우뚝 솟은 라인, 남자다운 느낌이 드는 그런 양의 기운을 가진 매병이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여성적인 음의 기운을 가진 매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기본적인 틀로 해서 전시를 했죠. 선생님, 제자 디클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전화 오는데? 아니, 선생님! 선생님!